안녕하세요. 하루에 딱한 코드만. 오늘은 코드보다는 지판, 이거 프렛보드 공부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 이제 6번 줄과 5번 줄의 관계,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게 뭔가를 한번 보려고 해요. 지금 보면 미하고 라, 6번 손이 미고 5번 손이 라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4도 관계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6번 줄의 3번 프렛은 뭐죠? 미, 파, 솔이잖아요. 솔. 그 다음에 5번 줄의 3번 프렛은 어떻게 되나요? 도잖아요. 그치? 도. 그래서 도, 아니 솔, 도, 솔, 도, 솔, 라, 시, 도. 4도란 말이에요. 그쵸? 솔, 그 다음에 도에서 5번 줄에서 하나 두 칸을 갚아버리면 하나하나 가면 어떻게 레가 되잖아요. 그럼 뭐가 형성되나요? G, C, D. 그거 생각 안 나세요? G, C, D. 예, G 키의 주요 삼화음의 근음이죠, 그렇죠? G, C, D, G, C, D. 그러면 그거를 코드로 잡아보면 어떻게 돼요? G 코드. 는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5번 줄이 근음인 형태는 다 이렇게 잡습니다. B, B를 그때 배웠죠, 그렇죠? 이게 B였으니까 이게 C겠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 두 칸을 더 가면 D잖아요. 아, 그러면 이게 지금 1도, 4도, 그런 관계가 형성된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6번 줄 바로 밑에 프렛, 어디 프렛이 됐던 4도고, 5번 줄과 6번 줄. 그 다음에 이제 두 칸을 가게 되면 이건 5도가 되겠죠. 이게 4니까. 그렇죠? 솔도, GCD, 솔도레. 그럼 우리 A는 어떻게 돼? A, 이게 A잖아요. 그렇죠? 5번 프렛은. 아데라고 그랬죠. 아데. ADE예요. ADE. 그러니까 여기서도 되겠죠. ADE. 찾기 좀 힘들지만.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돼? 이게 B. B, F죠. B, E, F. F 샵. B, E, F. 아, E가 되죠, 그렇죠? 자, 이게 B니까 얘는 C잖아요. 바로 이거 8번, 6번 줄에 8번 프렛이 C라는 거 지난번에 도 찾는 거다 했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각 줄에 도를 찾아보자 그런 동영상도 있었어요. 그래서 8번 프렛, 네, 6번 줄, 1번 줄은 똑같으니까 8번 프렛이 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도 이건 뭐겠어요? 파 소리겠죠. C, F, G, 도, 파, 솔이죠. 저 이것도 마찬가지로 C, G. 그렇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 와서는 F는 어떻게 되나요? F, 그다음에 B 플랫, 이게 C겠죠. 그렇죠? F, B 플랫, C. 그러면 B 플랫. F키의 주요 삼화음. 이게 다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렉이라든지 뭐 재즈라든지 뭐 그런 기타를 하실 때 이제 조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중급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관계를 많이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습 방법은 이제 좀 잡기 쉬운 걸로 해서 자꾸 일단은 G 코드 G 키에서만 G C
A까지도 쉬운 거야. A 그 다음에 D죠. D E. 네, 점점 소리도 안 나고 그렇게 하지만 안 돼서 A D E. 그래서 아, 5번 줄과 6번 줄이 이제 근음이 되니까 F형은 이렇게 잡는 거는 물론 사실 2형이 나중에 케이지드라는 시스템을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F같이 생겼다는 걸로 이제 그게 쉬우실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6번 줄이 근음인 거죠. 그래서 F, G, 그렇죠? 솔, 그다음에 A, A, 그다음에 B, 그다음에 C까지. 예, 이게 8번 프렛이 C라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5번 줄은 이제 예를 들어서 B 플랫도 갈까요? 이게 B 플랫이요. 여기 가면 이게 B죠. 이게 도잖아요. 그렇죠? 이게 도니까 C가 되겠죠. 이게 C. 5번 줄에 3번 프렛이 도란 말이에요. 그쵸? 그렇죠? 도, 레, 그러니까 D. 까지만 과 정도까지 솔까지 갔고요. 솔 네, 정도. 제 기타가 이게 지금 14칸짜리가 아닙니다. 12칸짜리다 보니까 조금 치기가 오히려 좀 불편한 면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컷어웨이가 있긴 있지만. 자, 그래서 이제 기타 나름대로 좀 잡기 쉽게 될 수도 있고요. 약간 좀 요거는 잡기가 불편한 기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번 줄과 6번 줄과 5번 줄의 관계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